엔터 방송 배수정 기자 승인 2019.0 3.0이 11시 41분 댓글 배수정 기자 접속 무비월드에서 이스케이프룸과 우상 이나왔다 2일 방송된 SBS 접속 무비월드 눈여겨볼 만하 아 코너에서는 이스케이프룸을 소개했다 SBS 접속 무비월드 방송 캡처 거액의 상금이 걸린 방탈출 게임에 초대된 6명이 사람들 성별 연령 출신 고 모두 다른 이들은 오직 초대장만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방탈출 회사 미노스에 모인다. 하지만 초대자는 나타나지 않고 예고도 없이 게임이 시작됐다. 불태워 죽일 듯이 순식간에 방 안에 온도가 상승하고 6명이 참가자는 탈출하기 위한 단서를 찾기 시작한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다음 방으로 넘어간 참가자들은 오븐 룸, 아이스 룸, 업사이드 다운 룸, 포이즌 룸, 일루전 룸, 크러쉬 룸을 거치며 이것이 평범한 게임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 극장 전 코너에서는 우상이 소개됐다. 보이원 구명화 한석규은 아들의 사고로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고 청렴 도덕성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되고 신망받는 자신의 정치 인생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는 아들을 자수시킨다. 유중식 설경규는 순 같은 아들이 죽고 진실을 쫓는 아버지로 오직 아들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지체장애 아들 부남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 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싸늘한 시체로 돌아자 절망에 빠진다. 사고 당일 아들 위 행적을 이해할 수 없고 함께 있다 자취를 감춘 며느리 최련화천 우희를 찾기 위에 경찰의 도움을 청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또 기획 코너에서는 캡틴 마블이 소개됐는데 1995년 공군 파일럿 시절의 기억을 잃고 크리족 전사로 살아가던 캐릴 댄 퍼슨블이 라슨과 지구에 불시착했다. 쉴드 요원 닉 퓨리 사무엘 L. 잭슨에게 발견되어 팀을 이룬 그들은 지구로 향하는 더 큰 위협을 감지하고 힘을 합치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SBS 방송 접속 무비월드는 오전 10:55 기사 접속 무비월드 로스트 사라진 존재가 밝혀진 진실 영화 공작소 뺑반 VS 프리미엄 러쉬 그리고 세인트 빈 센트 접속 무비월드 디렉터스 컷 주먹왕 랄프이 인터넷 속으로 자전차 왕 엄복동과 극한직업이 신스틸러 김 종수 접속 무비월드 영화 대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 vs 부탁 하나만 들어줘 퍼스트맨 라이언 고슬링 영화 접속 무비월드 이 영화 제목이 뭐지 다크니스 한겁 유관순 이야기 서대문 형무소 8호 실여성들 접속 무비 월드 커밍순 맨인블랙 인터내셔널 분노의 질주 폼스 접속 무비월드 이 영화 제목이 뭐지 트래시 쓰레기 속 뜻밖의 물건 사박 하 이정재의 미스터리 영화 접속 무비 월드 영화 공작소 거미줄에 걸린 소여 vs 슈퍼미니 이 위험으로부터 구하 나 접속 무비월드 눈 여겨볼 만하다 해피데스데이 이 유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접속 무비월드 이 영화 제목 이 뭐지 완벽한 거짓말 죽은 사람의 소설을 훔친 남자 콜드 체이싱 리암 리슨 신작 접속 무비월드 영화 공작 소 보헤미안 랩소디 vs 디트로이트 메탈시티 팬들의 교주가 된 남